CJ대한통운이 중국 TCL그룹과 물류합작법인 CJ스피덱스를 설립합니다. TCL그룹은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종합전자회사로 지난해 매출액은 19조 원이며 이 중 해외 매출 비중이 47%를 차지합니다. CJ대한통운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전기전자산업군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또한 TCL그룹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중국 내 계약 물류 사업 강화, 포워딩 물량 확대,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. CJ대한통운 박근태 대표이사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중국 내 원스톱 통합 물류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자평했습니다. KSC 뉴스 김동민입니다.